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코트야, 나의 전부 왔어? 반갑습니다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예. 아. 나의 오전 맞아요? 대박이 코엠 안녕하십니까? 그래서 성욕의 숫자 69요. 예. 고왕이시여 자리하겠습니다. 세아야, 어서 온나. 아, 우리 진상곱박이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다들 어서 오세요, 여러분들. 예, 코트야. 목소리가 왜 꼴리죠? 예, 엘프야, 커피랑 꿀물 좀 가온나. 예. 목이 너무 안 좋다. 예. 그게 나왔으면 이게 나와야죠. 74. 74번. 코트야. 나 오늘도 잘생겼네. 미쳤다워. 74는 이미 팔렸습니다. 다른 번호로 해주세요. 랄프 오면. 와. 안녕하십니까? 우리 우탱이 어서 온다. 코트야. 아무거나 찍어주세요. 오케이. 부검 종료. 저부검 종료. 오케이. 네, 진상곱박이 그 형님 아니세요? 아, 목 아파. 네, 아, 목이 많이 아프네요. 많이 부은 것 같아, 편도선이. 랜덤으로 하나 뽑아. 랜덤으로 하나 뽑아주세요. 아, 목 존나 아프다. 잠긴 소리 나지. 어제 휴가 다들 즐거우셨어요? 아,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왜 자꾸 화장실 가라 그랬어요, 여러분들. 재미대가리 뒤지게 없는 거 알면서. 난 가끔씩 시청자들이 단체로 이렇게 그 노잼 짓을 시키면 화가 나더라고요. 예. 흉가는 드라군이 살렸지. 인정. 예. 아, 목 아파. 근데 이렇게 너무 자주 모이면은 신선함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아, 근데 목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. 꿀물을 좀 먹으면서 꿀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꿀물. 예. 오늘은 12시 20분에 정확하게 성지합 창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파워랩터 형님은 뭐 부캐로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? 나 지금 형님 지금 뭐예요? 아프리카 아이디가 3개인가? 이렇게 잘 모르겠지. 내가 외워야 되잖아. 한 사람을 하나의 아이디로 외워야 되는데 뭐 부캐로도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지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솔직히 복잡해. 그냥 하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나요? 형님 왜 자꾸 아이디를 열어? 고사장, 어제 내가 깊해놓은 40개랑 이거랑 80개 해줘. 뽑기 40개 있었어요 어제. 맞아, 어제 못했었다. 형님 죄송해요. 개인 뽑기인데 애들 데리고 하기 좀 그렇더라고. 예. 앞으로 세 개 다 외우라고? 그러면은 전 파워래프트 형님, 현 진상콧박이님, 전 파워래프트 형님, 현
뭔다 무슨 단수 곰돌 뭐 망곰당 수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? 그 전에 뭔지 아세요? 뭐? 그 전에 짬통춘 대표였어요. 부기는 부검해보고 싶어서 이걸로만 올게. 알겠습니다 형님, 감사합니다. 아 우리 파워랩트 형님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예 오프닝에 큰 도움 주셔가지고요. 저는 진짜 오늘도 제가 사실은 토요일이 가장 좀 뭔가 불안한 날이에요. 성지합창단도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예 또 성지합창단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풍선 때문에 약간 좀 강박이 생기는 그런 날이랄까요. 정말 뭔가 빠듯한 날,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긴장감 있는 날이 바로 저한테는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. 예. 오늘 또 이렇게 예, 풍선적인 어떤 저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성지합창단 있습니다.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고요. 12시 20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또 한 40분 남았죠. 40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가통의 시간 야무지게 갖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슈를 좀 해야겠어요. 오슈를 좀 길게 밀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오슈가 지금 계속 많이 재밌는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방송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죠? 아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그거 뭐 아니구나. 구독 해놓는다 그래도 구독 팬닉을 내가 정할 수 있나? 팬닉이요? 대답. 뭐 정할걸요? 안 돼? 네, 본인이 바꾸는 거예요. 아 자기가 바꾸는 거야?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게 꿀물이 진짜 좋네. 아, 오이시코님은 못 보던 닉네임이네. 네. 봉준이 팬분이시구나. 코트야, 아직 많이 남았어? 뭐 어떤 거? 아 꿀물 우리 트릉이가 보내준 거구나. 네 에스프레소 컵은 맞아요. 동이야 뭐하니까요 꿀. 아 이거 100% 꿀인가 보네. 예.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거야? 예. 오 가공된 거 아니네. 오 좋다. 탄산커피 다 먹었습니다. 랄프가 거의 많이 먹었고요. 평생 먹으려고 다 먹었습니다.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프리카 오니까 정상인이네 이러는데 죄송한데 유튜브에서 뭐 비정상인가요? 아 어제 사실은 첫 번째로 갔던 그 흉가가 못 갔던 곳, 그러니까 랄프랑 나랑 잠깐 세워놓고 답사 간다 그랬는데 아예 100% 다 막혀있더라고.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가 레전드래 진짜. 근데 최근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서 흉가 탐방대들이 많이 가서 막혀버렸나 봐 보더라고. 그냥 아무 일 없이 나오면 되는데 뭐 다 때려 부숴놓고 나오니까 아 열받죠. 주인 입장에서는. 봉준이 공주의 다이어트 컨텐츠 한다는데 참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모르겠어요. 예 다른 그 BJ 저 방송국도 안 보고 공지 같은 것도 안 보고
예, 그런 뭐 참여할 의향도 없고, 예, 저는 예, 제 안위만 신경 쓰고 살 거라서요. 예. 랄프야, 이거 하나만 더 주라. 꿀물 하나만 더 먹자. 와, 살겠다. 목이 개 아팠거든. 그럼 그 꿀을 여기다 커피에다 타면은 꿀커피가 되겠네요? 그렇죠. 예. 이것도 하나 제작해 주실 수 있겠어요, 그러면은? 꿀을 넣어갖고 커피에 이제 꿀을 넣으면 맛있겠네. 아니 꿀 물을 타면 되겠네. 꿀아. 코트야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진짜 이제 뭔가 이번 주가 좀 빡세다고 느꼈었는데 수요일 합방하고 목요일 날 솔방하고 금요일 날 흉가 가고 아 목요일 날 공방 솔방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흉가 가고 토요일 날 성지합 창단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솔방까지 딱 마무리 지으면은 일주일 아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월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청라 CGV 9시 반 예,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볼륨 3 예, 볼륨 3 예, 또 보러 가야 되겠죠. 아 내일 합방은 그 모델분이랑 지금 계속 조율 중이에요. 예 스케줄 보고 답 달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? 저는 화요일이 좋은데요. 수요일은 안 되세요? 수요일 몇 시요? 제 방송 시간 알고 계시죠? 11시 시작해요. 아 네네. 다음날 오전에 촬영이 있어갖고 힘들 것 같은데 다음날은 또 언제 다른 날은 언제 가능하세요? 토요일은 빼고 언제든 가능해요. 토요일은 성지합 창단한 날이에요. 화요일 날 가능하실까요? 월화는 제가 고정 휴방일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. 예. 그래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제외하고 11시부터 방송을 합니다. 좀 늦긴 하지만 괜찮으시면 답 주세요. 이랬어요. 그래서 이제 네네 스케줄 좀 조정해보고 답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. 모델 활동 하시는 분이야. 좀 유명하시던데요? 예, 네, 좀 유명하시던데요? 프리랜서 모델이에요, 프리랜서 모델. 아, 예, 말씀 안 드리려고. 왜냐면은 또, 저. 괜히 또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갖고 괜히 불안해서 형 월요일날 정모 9시 반 영화야? 월요일날 영화까지만 딱 보면은 깔끔하겠네. 그러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? 바이크 방송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. 아 너무 힘들어 솔직히. 좀 빡세네. 월화 나도 안 쉬고 사실 4월달처럼 그냥 프리 여행 떠나고 싶은데 야 진짜 쉽지 않아. 안면도에 뭐 바이크 장난 아니겠죠. 어딜 가나 많죠. 예.
아. 아씨. 아니 저 정강이에 딱쟁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확 뜯었더니 피가 철철 나네. 멈추질 않네. 피 닦고 있어 정강이. 제 종아리 발 더러운 이유가 그 다 딱쟁이들 자국이에요. 예. 네. 뭐 하나 이렇게 딱쟁이 같은 게 나면은 계속 뜯어버리니까 나 이마도 안 낫는 이유가 그거예요. 자꾸 뜯어버려. 답답해가지고. 습관이라. 이미 흉 많이 나 있어. 그래서 그냥. 다리 흉터 많아요. 상남자는 자연 치유만 믿는다. 그렇지. 좀 커피를 조금 마신 다음에 꿀물을 넣어서 꿀커피를 만들어야겠네. 코트야,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섹시해?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꿀물 타니까 아주 좋네. 몸탕진 코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담배 좀 갖다 줬어요. 담배가 없어요. 담배가 필요해요. 오늘 뭐 얼굴에 뭐 안 발랐는데요? 로션 바른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. 뭐 성결전화 끝나고 먹방 해야겠다. 네,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네, 오쉬 좀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발방 해보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뭐 재밌는 거 원하시면은 뭐 그때그때 컨텐츠 경매처럼 이거저거 좀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. 아. 그래? 그럼 삼겹살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요리를 먹을까요? 오늘? 어제 삼겹살 먹었는데 어제 얼마 나왔어? 고기값? 야, 술값이랑 다 해갖고니. 네네.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. 거기 괜찮다니까. 네. 라이터 좀 주라, 라이터. 코트야, 즉석에서 똥꼬쇼 안 해도 잔잔하게 돈 들어오는 유튜버가 미래다. 나도 알고 있지, 알고 있는데. 근데 유튜브는 근데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. 유튜브가 미래라는 거는 뭐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고. 근데 진짜 유통기한이 있어. 확실히 롱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유튜브는.
그래서 유튜브도 그냥 하던 거 계속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좀 뭔가 그 시기랑 맞물려서 뭔가 키워드나 사람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, 사람들이 어떤 거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, 니즈가 계속 바뀌잖아. 그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화가 돼서 거기에 이제 나도 맞춰서 그 물결에 합류를 해야 된다.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. 그런 것 같아. 트렌드. 그래서 나는 그런 트렌드를 쫓는 것보다도 나만이 할 수 있고 내 방송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만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게 확고해. 그러니까 뭐 대기업으로 뭐 진짜 적게는 1년, 길게는 3, 4년 이렇게 끌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뭐 거기가 훨씬 수익적으로는 엄청 크겠지. 근데 나는 내가 그쪽을 대보지를 못했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런 대기업 몇 년 빠짝하고 갑자기 이렇게 좀 확 떨어지는 그런 대기업보다도 좀 영세? 영세기업? 중소기업처럼 근근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가늘고 길게 가는 시청하고 싶은 거 다 해봐봐.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. 아 물론 또 완벽한 건 없어. 엄한 거 같더라. 그 100만, 200만 찍고 300만 찍고 그래도 조회수가 우리 채널보다 안 나오는 유명무실한 채널들 너무 많아. 그래서 그냥 뭔가 코트를 보러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지. 근데 그게 이제 생방송에서 만들어진 소스를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하고 그런 거니까 조금 달라요. 네. 그 유튜브랑 이 방송 생방송 진행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치,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거지.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. 근데 그런 것들도 단기간에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야. 근데 좋은 흐름 잘 타가지고 갑자기 빵 뜰 수는 있겠지만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지. 아 허클베리피님 불안 붙지 마라. 아우 파워리프트 형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. 허클베리피님이 그 앨범에 그 내 거 밈 그거 갖다 썼더라고. 안 그래도 그 카페에 올라왔는데 마이크 스웨거 시절 때 그 영상 보고 진짜 와 좀 멋있다 이게 라임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었던 그 허클베리피님이 자기 새로운 앨범에 그걸 넣으셨더라고. 근데 팬들은 좀 약간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던데 뭐 넣으면 어때? 그게 뭐 지적 재산권도 아니고. 아니 노래는 안 들을래. 나도 그냥 그것만 나왔을 때 그것만 듣고 그냥 껐어. 아이고 김목포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나는 되려 그 최근에 카페에 올렸는데 다민이 그 랩한 거 그게 질이더라.
자기가 받았던 성희롱성 댓글들, 네티즌들의 그 반응들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심정 풀어놓는데 그거는 진짜 좀 인상 깊게 봤어. 담배 다 피고 보여드릴게요. 어제와 다르게 오늘 굉장히 좀 차분한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 텐션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또 성잡창도 할 때 좀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토크 예열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예열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. 오프닝 예전에 참 길다고 욕 많이 먹었었는데 오프닝을 해야죠. 풍선 때문도 있지만 물론 이게 좀 계속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려면 이제 뇌랑 동기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? 뇌 비우고 바로 그냥 단전에서 올라오는 다이렉트성으로 이런 그 토크를 하면은 재미대가리가 없어요.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. 볼게요. 힙합 갤러리에서 유두 색깔을 투표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. 그런 수준 대가리 낮은 애들 때문에 약간 남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. 근데 그 페미를 100% 아니 페미는 당연히 잘못된 건데 약간 어떤 심정으로는 남염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. 그치, 약간 인류애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아. 깐 게 남자라는 물증 있음? 이러는데 아니 디시인사이드 이용하는 힙합 갤러리 유저들이 여자가 몇 프로겠어? 여자가 몇 프로겠어? 다 남자지. 다민이가 보통 이렇게 하얀색 티셔츠 좀 약간 들러붙는 이제 달라붙는 그 티셔츠 입고 약간 이제 몸매가 이렇게 그 노출이 살짝 될 수 있는 아니 노출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 가슴 굴곡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그 힙합 여자들 하얀 티 입을 때 박시한 걸 입지 않았잖아. 그런 걸 입고 이제 조금 그 그런 걸 보고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성희롱성 이제 글을 쓴 거지. 부각되는 가슴 굴곡이 이렇게 좀 부각되는 그런
의상을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 의도는 좀 랩을 좀 음악적으로 뭔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음악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로만 소비가 된다라는 게 좀 인류애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 같아. 그치, 내가 여자였더라도 족같았을 것 같아.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서 이제 인방 관련된 얘기만 해라라고 약간 좀 우리 카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정책으로 간 게 조금 오래됐잖아요. 자유 게시판 맞고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유 게시판 자개 N 인방 게시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제목을 바꿔서 약간 좀 자유도 좀 자유도가 좀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이제 뭐 그런 글들 보면은 자기에다 호소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. 특히 행운이 일마 결혼에 대해서 뭐 회의감이 든다 하고 굉장히 장문으로 글도 올리고 이번에는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50만 원을 주고 샀대. 노트북 스펙 하나 확인하니 내가 볼 땐 한 150만의 가치는 할 것 같아서 3개월 야무지게 사용하다가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되팔았대. 되판 가격은 90만 원 정도. 그래서 40만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구매한 사람이 갑자기 잘 사용하다 어느 날 님 50만 원 주고 샀으면서 왜 나한테 90만 원에 파세요? 이거 다시 환불해 주세요. 다른 거 사게 라는 말을 하더라고. 사실 내가 50만 원 주고 산 이유도 추후에 더 비싸게 팔 자신감이 있어서 구매한 것도 있었다. 그러니까 애초에 판매자가 이제 중고나라 같은데 이렇게 거래 사이트에다가 조금 그 물건의 가치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올려놔서 이거 꿀매인데 바로 구입해야지 바로 이제 산 거지. 근데 팔았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자기가 또 판매를 했는데 내가 판매한 글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로 이제 구매를 한 사람이 너 이거 싸게 주고 샀는데 왜 나한테 비싸게 팔았어? 너가 산 가격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양심의 문제 아님? 약간 이런 상황인가 봐.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투표로 올라갔는데 비싸게 판 사람이 잘못된 거다. 너가 잘못된 거야. 왜 네가 비싸게 파니? 이 대팔렘 새끼야. 야 행운아, 너 지금 방송 보고 있지? 너 너무한 거 아니냐? 야 50만원짜리 어떻게 40만원 얹어갖고 파냐? 너 대팔렘이냐? 그거에 맞들이면 있잖아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. 무슨 RPG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, 경매장 시스템. 내가 장비 구매해야 되는데 계속 싸게 올라오는 것들로만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다가 코트야, 뭐야 존나 싸게 올라왔네. 40만원 다 형님 건데요. 아 그래서 그 차익을 남겨먹은 40만원이 다 나에게 들어왔어? 재투표할게. 산 새끼가 멍청한 새끼지. 인정. 고마워. 앞으로도 그런 차익을 나에게도 좀 남겨주길 바란다.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. 앞으로 거상이 되거라. 행운아, 앞으로 거상이 되거라. 알겠지?
그치, 뭐 비싸게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. 근데 애초에 나는 이제 중고 거래 자체를 안 하게 되고 안 한 지도 엄청 오래돼서 내가 갖다 판 적은 있어도 산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. 중고거래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우월감에 젖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뜯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. 남의 손 탄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가 뭐 비단 뭐 돈이 많고 뭐 경제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새 것의 물건, 새 것, 이 새 것이라는 게 참 기분이 좋아. 그래서 저는 새 거를 사죠. 바이크도 그래요. 바이크판도 그래. 존나 뭐 비싸게 주고 이렇게 새 거를 이제 박스를 깠는데 바이크도 박스 깐다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사고 나면 그때부터 감가를 계속 쳐맞는 거지. 특히나 남들이 많이 안 타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감가 오지게 쳐먹어요. 근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할리는 좀 좋긴 해. 할리는 오히려 내가 비싸게 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. 코트 FR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관리 잘하고 또 좀 구하기 어려운 이제 개조품들로 바이크를 잘 꾸며놓고 그 바이크에 애정을 쏟은 티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할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희소성을 쳐줘서 뭐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빈티지 바이크 같은 거. 네. 자기 느낌 나게 하려고 재밌으라고 올린 건데 안 좋게 생각하셨군요. 아이 무슨 소리야. 안 좋게 생각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난 좀 힘들어한 거지. 어떻게 보면 즉 자게 올렸는데, 그러니까 나 봤을 때 별거 아니야.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. 별거 아니고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 건데 너가 그걸 굳이 막 이렇게 그 투표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뭔가 내가 판단한 내가 행동한 것이 정당성을 더 부여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글 쓴 것 같아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. 이게 고민인가? 이딴 게 고민? 이딴 게 뭐? 이렇게 했는데 공감을 얻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봐. 그리고 그때 또 너가 이제 그 중고 물품을 팔아가지고 그 차익으로 나한테 풍선을 샀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저런 글을 많이 올려주길 바래. 알겠지? 아주 좋았어. 이건 또 뭐야? 무슨 글이야? 트렁크 대리기사 어쩌고? 대리기사가 트렁크 내부에 기스내고 배째라고 한다. 카카오 대리기사가 킥보드 타고 오더니 킥보드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어도. 근데 나도 대리기사 불렀었는데 예전에 대리기사님. 근데 대리기사님이 타던 킥보드 뭐 쉐그웨이 뭐 뭐냐 그 이렇게 바퀴 하나인데 이렇게 발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거 있잖아. 그 전기를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가는 거. 그거를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? 하고 여쭤보시더라고. 너무 젠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당연하죠. 이동수단이신데요. 예. 트렁크에 잘 실어주세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옆자리에 앉아갖고 그러고 집에 왔었는데 그리고 그거 타고 가셨는데 그게 이 대리기사분은 킥보드를 타고 오셨나봐. 그리고 킥보드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었는데 아무래도 승용차 트렁크 같은 경우는 조금 좁잖아. 난 SUV라서 좀 공간이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트렁크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저 킥보드를 이렇게 딱 접어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넘나들면서 그게 이렇게 좀 쇠로 각져 있는 부분 같은 게 찢었나 보네. 트렁크 내부를 기스냈구나. 그러고 나는 트렁크를 매일매일 열어서 확인하고 트렁크에 적재 물건 없어서 깨끗한 상태인데
킥보드가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내가 얼핏 들었다. 내리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트렁 저 대리기사님 그 회사에다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해가지고 연락이 닿았는데 트렁크 이거 기스났다 정비소 가져가니까 그냥 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. 트렁크 딱 열었는데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트렁크 딱 열었는데 그 기스가 계속 보이면은 열받거든. 짜증나지. 내부에 기스가 났대.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본인이 쓰다가 기스난 것 같다가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것 같다.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. 그리고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취조하듯이 얘기하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쁘다. 앞으로 연락하지 마쇼. 하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. 근데 이게 확실한 어떤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좀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 너의 억울함은 알겠으나 증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지. 그치, 증거가 없지.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리고 트렁크 그 솔직히 그 대리기사 분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. 솔직히 말해서. 맞잖아. 저분을 나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. 그러니까 저분의 입장에서도 너의 막연한 주장뿐이고 네 입장에서도 저분이랑 대화가 안 되는데 나였다면은 그냥 아이씨 이발 하고 그냥 넘겼을 것 같아. 차가 2억짜리건 3억짜리건 내부잖아. 내부 트렁크잖아. 그거 솔직히 기스 나 빼고 몰라. 내가 차를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순 없는 거야 타인은. 솔직한 말로 너는 트렁크 열 때마다 기스 때문에 존나 빡치겠지만 그 대리운전 기사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러겠지만 남은 그걸 공감할 수가 없어. 내가 딱 트렁크 내부 딱 열었는데 야 깨끗하네. 여기 기스 이거 뭐야?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미쳐버리겠지만 누가 트렁크 내부를 봐? 나 아니고 다른 타인이. 그렇지 않아? 그런 새끼가 얼마 전에 그 헬멧 기스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발대발했냐고. 근데 헬멧이랑 트렁크 내부랑은 조금 달라. 헬멧 갖고 와봐. 이건 확실한 반박을 해줄게. 이 새끼 내로남불 좆대네. 지 일 아니라고. 지도 애지중지하던 헬멧. 아니 저기 클라임. 지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헬멧을 가지고 바이크 주차해 놓고 헬멧을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데 그 주차해 놓던 식당의 어머니 얘 아들 떨군 거 맞죠? 얘 맞나요? 얘 맞아. 그래서는 그 보상을 받았어. 여기 보이지? 위에 깎인 거, 기스난 거. 마음 아프거든요. 예. 여기도 기스났죠? 여기도. 예. 여기도 기스났죠? 예. 그리고
이 헬 내가 다시 갖다 놔라. 미안하다. 그 이 근데 이거 20만 원 보상 받았어 나는. 들어봐. 아드님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저 저학년의 학생이었어. 우리가 밥을 먹고 주차장으로 갔어. 남자 세 명이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내 헬멧을 들고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. 빼가지고 헬멧 구경하다가 팍 떨군 거란 말이지. 보니까 기스가 나 있어. 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하는데 이제 히히히 이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. 안으로 내부로 식당 내부로. 그래서 이제 식당 내부로 들어가서 혹시 그 꼬맹이 못 보셨어요? 아 저희 아들인데요.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여기다 주차해놓고 밥 먹고 왔는데 이 헬멧을 떨궜나봐요. 아유 죄송해서 어쩌죠 이러시더라고.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좀 헬멧이 가격이 110만원짜린데 예, 이거 좀 보상을 해주셔야겠는데요. 예. 저희 불박으로 돌려보니까 애기가 헬멧 떨군 흔적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죠?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될까요? 가격이 얼마예요? 110만원짜리입니다. 너무 비싼데. 그냥 뭐 한 20만원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예, 좀 보상해 주십시오. 이랬지.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. 너 개새끼냐 코트야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멧이라는 게 저 조그만 기스 하나에 20만원을 보상받은 내가 아주 나쁜 새끼 같죠? 헬멧이라는 게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가치가 하락돼요. 예. 이게 이렇게 있다가 팍 떨구면은 헬멧 안에 내부에 그 보호해주는 그 보호 성능에 있는 그 내부 그 충전재 같은 게 있어요. 예. 떨구면은 못 쓴다고 봐야 돼, 사실은. 예. 이거는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예. 그치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형 저 장갑 이상한데요? 그러는 거야. 뭔데? 장갑이 한 40만원짜린가 하는 그런 그 저 다이네즈 장갑이었는데 다이네즈가 이제 바이크 이제 라이딩 기어 이제 그 장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브랜드예요. 근데 장갑이 여기에 빵꾸가 난 거야. 장갑이 빵꾸가 났어. 보통 이제 주차장에 파쇄석들로 가득하잖아요. 파쇄석이 뭔지 알죠? 요만한 이 돌멩이들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 주차장. 예. 들어갈 때 자갈 소리 나는. 근데 거기 그 이제 식당 뒤편에 이 뭘로 장갑이를 뚫었지 걔가? 이렇게 물어본 걸 아까 보니까 이게 그 호미라 그래야 되나요? 예. 밭 이렇게 가꿀 때 쓰는 거 호미가 있더라고. 그걸로 이제 후려친 거야. 장갑을 갖다가. 예.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뚫려 버린 거야. 그래갖고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그냥 야 저 보상을 내가 2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20만원 받았는데 돌아갈 때 또 다시 돌아가고 장갑 빵꾸 뚫렸다고 얘기하면 우리 너무 짜치니까 형이 10만원 줄게. 예 그렇게 했어요. 그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. 예 잘했죠. 뭔가 훈훈한 얘기처럼 자기 얘기는 존나게 포장하고 남 저기 대리기사님이 저기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내부에 기스 낸 거에 대해서는 쿨하게 넘어가라는 듯이 얘기하는 코트가 너무 얄밉다. 너무 내로남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예. 딱 말씀드릴게요. 그분들에게. 어쩔 건데. 죄송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서 굳이 너의 혐수치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? 혐수치가 아니죠. 이런 모든 일에는 증거가 필요해요.
확증할 수 있는 증거, 그게 바로 블랙박스입니다. 예, 바이크에도 이제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녹화가 돼 있잖아요. 예?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블랙박이 필요하다. 모든 것은 이제 증거로만 돌아가죠. 이제 알겠죠? 좀 현수치 떨어졌나요? 예. 코트야, 내 뽑기는 성지 끝나고 할 거야? 80기입니다. 자, 25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지합 창단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디스코드 노래하는 코트 채널로 다들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고, 그 위쪽에 보면 탭에 안 보면 뒤짐이라고 있습니다. 예, 이것도 보지 않은 채 그냥 들어와가지고 내 음질이 좋을 거라는 착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, 안 보면 뒤짐 세팅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성지합 창단 끝나고 나서 예, 바로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의 80개 뽑기 도전 목표 개수는 저는 80개니까 5개 뽑아 드려 볼게요. 한번 지금 이 판에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개 안에 하나 뽑아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진짜 승부사. 예, 그래서 파워레프트 형님이 20개까지 쥐고 계실 때, 뽑기권 20개 쥐고 계실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성지합 창단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알림 한번 보내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코트야, 혹시 국토 시키면 나블랙 할 거야? 국토 몇 킬로지? 50킬로요. 50킬로. 저 50킬로 하면 형이 일주일 걸려요. 왜 일주일이지? 50 나누기 7 몇 킬로야? 7킬로요 하루에. 하루에 7킬로? 네. 개족밥이지. 안 시킬 거긴 한데 궁금해서. 교통정리 세 번 초고 해결되는 사람이 뭔 50킬로가 국밥이에요. 야 이 씨발아. 너 자꾸 형의 체력을 개무시하는데. 야 교통정리는, 야 씨발 누가 걸을 때, 아니 걸을 때 그냥 배낭 메고 백팩 메고 이렇게 걷겠지. 네. 이렇게 걷는데 이 씨발 이렇게 하면서 누가 걸어? 이렇게 하면서 누가 걸어? 말도 하면서, 네? 이것도 들고 가면서 하니까 체력도 지랄하네. 그냥 걷는 건 쉬워.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해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그런 의미로 바로 저는 똥을 좀 싸고 올게요. 예? 이미 슬픈 사랑 맞죠? 예. 자, 알림 보내고. 야 랄프야, 방제에 내가 복사해놨으니까 알림 이대로 해주고 나 금방 똥 싸고 올게. 여러분들 노래 틀어놓을게요.